학원 가면은 예,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안 보입니다. 다들 이게 쓰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지나면 이달 4월달 지나고 그러면 사람들의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늘상 일상으로 이제 조금씩 돌아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움직이는 게 이제 뭐 어느 정도 확산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문제고 우리나라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밀린 공부하러 또 이제 사람들이 나오겠죠. 나오면 뭐 집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그죠? 마음하고 또 틀리죠? 아니, 마음이야 굴뚝 같죠. 보겠다는 생각이. 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올해 꼭 합격해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지금 박찬호도 여기 공부하러 나온 거 주변에서 다 알고 있다고. 여기 지금 공부하러 나온 거 부모님 아실 거 아니야. 그 부모님이 전화 돌렸다고. 우리 아이가 이 공부에 도전하러 나갔다고. 그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합격을 하면 부모님이 또 전화를 돌려요. 이거 합격했다는 거를 알리긴 알려야겠는데 바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중개사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어렵다는 거를 각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한 번에 됐다는 거를 자랑을 하고 그 통화를 끊는다고 그게. 어? 근데 이게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비혼주의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결혼할 때 그게 뭐 중매자리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걔가 중개사 시험도 합격한 머리 좋은 애야 이렇게 가는 거 하고 했다가 뭐안 됐다지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자, 우리 여기 보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도 나오고요. 도시 공간 구조론 뭐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원래 엄밀히 말하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하고요. 공간 구조 이론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나온 인용한 적도 있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이제 출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은 변화가 돼요. 공간상의 구조가. 예, 그때 그 변화를 이룰 때 어떤 형태를 이루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화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팽창을 하는데 무슨 형태를 그리면서 예, 동심원 형태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퀸넨의 무슨 이론? 예. 고립국 인용을 인용한 게 그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박스로.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이론이냐? 퀸넨의 고립국 이론을 인용을 해서 도시의 어떤 성장 과정을 설명한 이론 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퀸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교재에 소개된 게두 가지예요. 입찰지대하고 얘하고. 근데 그 밑에 박스에 입찰지대는 없었고. 동심원 이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동심원 이론 이렇게 찾으라고 출제를 또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그런 형태가 이게 수능 형태예요. 수능에서 예시를 주고 밑에서 그 조건 찾으라고 주는 페이스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한두 개가 그 정도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배열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해놨죠. 동심원 모델은 퀸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성장 이론에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도시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중심지 안에는 여기 보면은 관공서라든가 기업들은 다요 중심지에 존재를 해요. 그죠? 그 얘네를 이제 둘러싸고 무슨 지대가 존재하냐면 점의지대 또는 천의지대라고 그래요. 이 지대는 주거하고 상업하고 공업적인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서울역에서 용산 가기 전에 삼각지라고 있어요. 그 삼각지 일대가 예전에 보면 이 점의지대 성격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점의지대를 들어가면요. 이 안에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어요. 내측은 간단하게 하면은 그냥 공장이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측은 이게 태화 주거지구라고 하는데 불량 주거지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 외국계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구로공단 쪽에 가게 되면 이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은 건데, 앞전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왜 벌집 이런 거 얘기했었죠? 방 하나에 뭐 8명이 쓰거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주거의 환경이 안 좋죠. 근데 여기 거주하다가 한뭐 5년, 7년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게 되면 거주지가 어떻게 되냐면 분화가 돼요. 분화가 될때 그냥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얘네가 침입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게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돼요. 그 여기서 모여 살다가 여기서 또한 열심히 또몇 년간 또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게 되면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또 침입이 들어가면서 거주지가 다시 또 분화가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조성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통근자지더라고 그래요. 아, 1920년대 미국의 사회상을 보면요.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여기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고등학교 있죠. 예, 사립학교나 이런 애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는 아이들 여기서 학교 보내고 여기서 생활하고 남편만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 지대를 모르는 지대란다. 통근자 지대.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죠. 예, 외곽으로 나가면은 범죄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또는 질병 등에 대한 도시 문제가 어떻게 돼요? 네, 줄어들겠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줄어든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본 게뭐 물어봤냐면 점유지대 위치 있죠. 얘가 중심지하고 어디? 저소득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물어본 게 저소득층의 주거지구 있죠. 얘가 고소득층보다는 어디에 더 가깝게? 도심에 가깝게, 그죠?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양호한 쪽에 주거를 정하게 된 이유는 직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초로 정리하면 되고요. 근데 요게 미국에 여기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예, 시카고시를.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은 아니에요. 모든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닌데, 얘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당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최초로 규명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모든 이론에는 최초에 그 제시된 이론이 가장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꾸준히 인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이거 1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점유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 사이에 위치한다고 해놨죠. 그리고 옆 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하고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이 이론에 한계가 있죠.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돼요. 그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따라서 원을 변형한 모델 있죠. 예, 그렇게 변화가 될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는 입증을 못한 거죠. 그거를 수정 보완해 준게 뭐다? 그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예, 수정 보완해 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형 이론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자가 이게 부채 선자예요. 그래서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방사형으로 도시가 팽창하는 거예요. 방사형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도시의 중심이라고 가정할 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방사형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프랑스의 파리라는 도시가 이 방사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간에 뭐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이 교통축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는 도심까지에 대한 뭐가 좋아져요? 접근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뭐가 조성이 되냐면 얘가 조성이 돼요.
고급 주택 지역에. 그죠? 근데 고급 주택 지역에 입주하려고 그러면 주택 가격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죠. 이게 높아야겠죠. 왜? 높은 사람만 여기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보게 되면요. 이 도시가 성장할 때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이게 증가한 게 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소득의 증가가. 그래서 이론을 얘기할 때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인용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 고급 주택 주변에 이제 중산층들이 입지하겠죠.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얘네하고 반대편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을 시킨 무슨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도시가 팽창한다고 해서 성형 구조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별성자를 써서 그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다. 선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라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동그라 1번에 두 번째 줄 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주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소득층이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죠. 고소득층보다.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누가? 고소득층들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거. 그게 여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의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및 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도 이제 이론에도 한계가 있는 거는 이 고급 주택지구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했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비판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미국의 개발업자들이 도시 개발은 고급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연구 용역을 의뢰할 때 이걸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론 자체가 치우쳐 있는 것이지만 여기 있는 거는 시카고시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데 얘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론이 훨씬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해리스하고 울만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네, 다행심 이론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 학자를 적어준 이유는 학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 그러면 무슨 이론? 네. 그럼 얘네는요. 얘네 둘을 결합시킨 이론이에요. 두 가지를 결합시킨 게 이 이론인데 여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도시예요. 여기는 도시의 중심이 몇 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다핵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핵,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 핵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목이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죠? 자, 시간이 경과하면요. 도시 내에 새로운 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고급 주택 지역이 새롭게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다핵 도시예요. 다핵. 다핵인데 원래는 단핵 도시였어요. 강북만 있었을 때는. 예. 근데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다핵 도시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강북하고 강남을 비교할 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더라도 강남이 좀 더 비싸다는 인식이 있죠. 주거환경이 좀 틀리고 그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뭐 고급 주택지구가 새로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산업 또는 유통시설이라는 게 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예, 이거를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그 158페이지에 맨 밑에 가면은 자, 다핵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 놨죠. 예, 그게 이제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쭉 넘어가서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신촌 로타리 정도 되고요. 여기 하면 Y대, E대, 이쪽에 하면 S대, 이쪽 좌우로 가면은 뭐 H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일반적으로 대학과 그러면은 이 대학만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미국에도 똑같은 게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네들도 1900에 뭐 한 30년 이때는 가족이 같이 이주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과 주변에 주거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거의 기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상업이나 유통시설 이런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 거기 159쪽에 맨 상단에 가면요.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그래요. 아, 요거를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지문 풀어서도 출제를 했고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은 그림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거기에 다핵심 그림이 아, 있죠. 예, 그림에 보면은 5번이 고급 주택지구죠. 근데 6번이 뭐가 돼요? 예? 예, 이게 중공업지구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과 6번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기능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 분리돼서 입지하는 과정에서 핵이 또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예,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하는 기능들이 있다고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특정한 시설이나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 때문에 핵이 또 거기에 맞춰서 분리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건데 행정도시인 세종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예전에 1970년대도 이 수도 이전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한 8개의 지역을 후보지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때 조사했던 자료가 바탕이 돼서 그 세종시가 지금 선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입지적인 요건을 많이 따진 거예요. 그죠? 도시가 일단 우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형이 어때야 돼요? 나름대로 평탄해야 돼요. 굴곡이 많게 되면 도시 개발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우리가 비행장 건설하더라도 반경 몇 킬로 내 산 같은 거 있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산을 깎아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라고 그러면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식수가 필요해요. 물이. 물에 대한 용수에 대한 공급도 잘 돼야 되고 또 뭐도 잘 돼야 돼요? 배수도 잘 돼야 돼요. 사람이 왜 먹고 난 다음에 이 배설을 잘해야 되지 건강하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배수되는 오폐수가 인근에 예를 들어서 뭐 금강이나 이런 데를 갖다 오염을 시키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다 보면은 그 위치에 맞춰서 하나의 중심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무슨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지대 지불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핵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의 요건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우리 교재상에 있는 1, 2, 3번 있죠. 예, 그 박스로 주고 누가 주장한 이론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를 준 거죠.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고. 그러면 제목이 뭐겠어요? 다핵심 이론. 예, 그래서 답을 맞추라고 그렇게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 안에서 뭐를 다 줘요. 예, 기본적인 힌트 이런 거 다 줘요. 그래서 틀리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159페이지 입지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이제 입지론 배우시는 거예요.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입지하고 이제 입지 선정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입지라는 것은요, 우리 교재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라고 명시해놨죠. 그죠? 그거는 이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 뭐 이렇게도 소개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경제 활동의 주체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를 나타내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 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그 장소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입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는 거는 뭐를 찾는 거예요? 그 장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거 찾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게 입지 선정이에요.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은 거? 목이 좋은 걸 찾아야겠죠. 그죠? 예.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거주의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생활의 편리성이 있죠. 이게 충족시켜 주는 걸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라는 거는 단순히 집만 있다고 해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 뭐가 다 들어서야 돼요. 예, 그 주변에 어떤지 그 사회,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뭐 전기, 수도, 상하수도 이런 게 다 설치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안에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갖추는 게 쉽다, 어렵다. 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입지를 정할 때도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60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입지 선정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왜 입지에 대한 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할 때 있죠. 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중시해야 될 세 가지 요소. 그죠? 첫 번째가 위치예요. 두 번째가 위치예요. 세 번째가 위치예요. 결국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위치에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에는 위치라는 개념이 있죠. 입지라는 논리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얘가 특히 왜 중요하냐면 한번 장소를 정하죠.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들다 그래서 내가 쉽게 옮겨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 D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확산이 많이 돼서 여기 경제활동이 스톱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터지기 전에 연말에 여기 들어가서 사업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음식점 뭐 체인점 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갖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수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하면 그리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것만 잘하더라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인천 같은데 주안 쪽에 가면요. 그 역 주변에 보면은 대형 그 상가, 지하 상가가 있어요. 종로에 가도 지하 상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하 상가 있고 유동 인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점포의 매출이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이 있죠. 동선의 차이가 존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전을 해가지고 예전하고는 틀리겠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이 원래 있던 장소 있죠. 거기서 걔네는 3년마다 위치를 바꿔줬다고요. 추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노량진 수산시장도 고객들이 들어갔을 때 움직이는 동선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냥 픽스가 돼 있으면 잘 보는 사람은 계속 잘 벌지만 못 보는 사람은 그냥 항상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 좋을 때 들어갔을 때 목돈을 마련해서 나오게끔. 그래야지 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도 그 목을 찾는 그 눈이라든가 그걸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격증 따면 공부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은.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능력제예요. 우리나라 중개사 수수료 시장이 규모가 한 수조 원대예요. 한 3, 4조 되나? 뭐 이렇게 돼요. 지금도 왜 경기 안 좋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계약서장 쓰기도 힘들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집 사야 될 사람은 사야 되고 있고 이사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뭐 그 얘기는 합격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론 중에 보면은 농업 입지론 있죠.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있었던 피넨의 무슨 이론? 예, 고리구 이론이에요. 이게 제목대로인 거예요. 지난 아까 설명이 됐지만 고립국이라는 거는 외부하고의 교육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상국가인 고립국이에요. 그래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교육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립국이라. 거기까지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이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위치지대라고 배우셨죠? 예, 지대 개념이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죠. 중심지가 존재하고 지대, 그 다음에 거리.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토지의 뭐는 똑같아요. 예, 비옥도는 똑같고요. 이 고립국 안에 운송수단은 우마차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농업이? 원의 농업이. 요게 두 번째 제시한 게 임업이에요. 목재 아시죠? 예, 이게 현대 도시 토지하고 안 맞는 게 이거 하나예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시 독일을 이제 배경으로 했는데 독일의 그 당시의 주요 연료수단이 땔감이었어요. 근데 목재가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목재에 대한 이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얘를 뭐에다 실어서 우마차에 실어서 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 4박 5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땔감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상으로는 임업이 들어가는 게 맞았다는 얘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가까운 곳에 원예 농업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시 주변에 고양시가 있는 거예요. 고양시가 우리가 꽃의 도시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박람회 열리잖아요. 유럽에 가게 되면 네덜란드란 나라 알죠. 네덜란드가 튤립의 나라예요. 걔네도 이 유럽의 중심에서 바로 그 근교에 있는 게 네덜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하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왜냐하면 재배하려고 하면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들어가서 튀넨의 고리구 이론상에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외곽으로 나가면은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161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의 내용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지대란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 절약이 지대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그런 건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무슨 이용이, 예,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요 이론을 수정한 이론도 있어요. 여기는 주요 운송수단이 뭘 때, 예, 우마셜 때만 이런 원형이 나와요. 원형으로서 성립이 되는데 수정된 이론은 뭐냐면 만약에 이 고립국에 하천이 있다 그러면, 예,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물자가 수송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16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굵은 글씨로 해놨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무슨 농업이 집약적인 농업, 예, 멀어짐에 따라 조방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 그런 반대적인 걸 갖고 틀리게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 되는 거라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예, 공업입지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공업입지론을 대표하는 건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래쉬 있죠. 어거스트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어요. 얘가 작년 여러분 시험에 처음으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제는 얘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공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배보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은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기업의 이윤이라는 거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게 기업의 이윤인데 배보의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절약을 하는 것이 이윤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생산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죠. 예, 거기에 공장이 입지했을 때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제목이 뭐예요? 최대 수요니까. 여기는 반대로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비용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크게 하려고 하면 얘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상품의 판매 수량 있죠. 예, 얘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큰 곳이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량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곳.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디 얘기하냐면 시장 중심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중심지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가 판매량이 제일 많아지겠죠. 네, 거기서 이윤이 제일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죠. 제목이.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162페이지에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입지 선정에 관한 입지 인자라고 해놨죠. 자, 이건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건데요. 입지 단위라는 거는 뭐를 얘기했냐면 제품을 생산할 때 우리가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입지 단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품 생산하려고 그러면 원료비도 들어가야 되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지 인자라는 건요. 입지 단위를 기초할 때, 비용 항목을 기초로 할 때, 이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예, 걔를 우리가 입지 인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있어요. 그죠? 3대 인자가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자, 요거를요, 임금을 여러분 시험에다가는 노동비 있죠? 또는 인건비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직접 이익을 직접력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수송비하고 임금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가장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얘네를 차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여기 있는 요네 두 개 있죠. 수송비하고 임금이 있죠. 예,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 그려서 한번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설명할 때 보면 100% 참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해보면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들은 사람들은 아, 반갑다는 표정이지만 안 들은 사람은 여전히 신선한 표정이죠. 계속. 결국 이 시험은 반복이에요, 반복. 누가 한 번도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건
학창시절의 성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꾸준히 하느냐의 관건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20%의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 기준했을 때 한 분이 떨어지면 20%의 합격률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두 분 떨어지면 60%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하고는 내년 광고할 때 합격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좀 잘해주시고 이제 4월이잖아요. 3월달 다 가고 4월이잖아요. 4월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네 번 보면 5월인 거예요. 금방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거 간 거예요. 그냥 다 갔잖아요. 5개월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내일서부터 달력이 이걸로 바뀌죠. 이걸로 예? 또 만우절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죠. 아, 1월달이라고 금방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휙 가면 여름이 금방 와요. 여름이. 그래서 제가 때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예. 지금은 팔 길이가 길죠. 옷에. 조금 있으면 짧아져요. 짧아졌다가 다시 그 팔 길이가 길어지면 시험장 가야 돼요. 금방이에요. 예? 이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시험은 10월 31일 날 시행을 하고 발표가 11월 달에 난다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때쯤이면은 기억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공부 안 했구나. 공부하러 학원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렇게 이제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합격하면 깔끔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하면은 대충 윤곽이 그려지죠. 이 페이스로 가면 내가 된다, 떨어진다. 그죠?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하면. 그죠? 또 해야 된다니까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세요. 어? 떨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죠. 애들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아마 떨어졌나 봐. 요즘 아빠가 눈치만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 바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끼리 얘기하면은 그 집 엄마한테 전달이 되면 그 학교로 퍼지는 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죠? 어? 간단한 거예요, 이제. 집중을 잘해서. 자,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이 D로 시작되는 자동차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T로 시작되는 경차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인천하고 창원 있죠? 얘네가 공장이 두 군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산하든 여기서 생산하든 이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항목은. 근데 얘네가 의도적으로 여기다 둔 거예요. 여기다 둔 이유는 얘 생산해서 부산에서 선적해서 유럽으로 수출했다고요. 그럼 여기다 둔 이유는 내륙 수송비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동할 때 내륙 수송비하고 여기서 올 때 내륙 수송비가 이게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당 생산비가 한 4, 5만 원씩 더 들어갔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둠으로써 뭐를 절약한 거예요. 그렇죠. 수송비를 절약한 거예요. 근데 임금에 대한 거는 뭐가 있냐면 노동력은 풍부한데 노동력이 움직이지는 못해요.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되고 지역 간의 임금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전이 있다 그러면요. 대전은 1인당 인건비가 9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1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얘네가 인건비가 싸죠. 예,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공장의 위치를 여기서 일로 이동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로 이동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 절약이 돼요? 10만 원 절약이 되는데 일로 가게 되면 추가되는 내륙 수송비가 발생하죠. 내륙 수송비가 10만 원 기준했을 때 10만 원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발생하면 이동하는 거고 10만 원 이상 나오면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를 먼저 사줘보고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최소가 되는 비용이 절약되는 곳에 공장이 입주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력을 고려해서 공장 입주. 직접력은 뭐냐면 공통의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원유 있죠. 원유. 기름. 예, 원유 자체로는 원료로 쓸 수가 없어요. 걔네를 정제해야 돼요. 그러면 정제 시설이 필요하죠. 근데 원유를 원료로 쓰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요. 그럼 걔네 처리하는 시설이 또 필요해요. 그거를 하나의 기업에서 그 시설을 다 혼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서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생산 원가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원유를 공통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이라든가 정유산업이나 제철산업들이 모여서 입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생산비가 그만큼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도 마지막으로 고려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비용이 최소화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를 비교해서 전부 최소가 되는 점에 공장이 입지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최소지만 얘는 최대가 되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각각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 이거예요. 그게 베버의 무슨 이론이다? 그게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64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은 이제 최소 비용의 내용, 그래서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직접 이익이 큰 지점 이렇게 놨죠. 그래서 거기 결론에 보시면은 요걸 차례로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거기 그림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삼각형 모형이 있죠. 그리고 원이 그려져 있죠. 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베버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최소 수송비점하고 뭐하고 최소 노동비점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은 삼각형 안에 보면 P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게 최소 수송비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원을 가게 되면 L이라는 지점이 있죠. 예, 그게 최소 노동비점이에요. 그러면 공장이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 원 안에 보면은 10원이라고 10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게 뭐냐면 P 지점에서 L 지점을 이동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있죠. 그 원 안에서는 10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인건비의 절약분이 10원이래요. 그러면 절약분이 10원이고 추가되는 운송비가 10원이면은 공장은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근데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그림이 나와서.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저기 9시 뉴스에 실린 그림이에요. 아나운서 뒤에 배경으로 쫙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가면은 베버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예, 아까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은 공장 부지 입지요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최소 운송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 또 한번 정리해 보시죠.